엑소케이의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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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진영 씨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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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라디오 맞군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슈키라 검색어 1위에요. 한 달 된 신이 맞나요? 잘 나간다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슈키라 검색어 1위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6045님께서 찬일오빠 왜 이렇게 귀여워요? 표정이랑 제스처 완전 귀요미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한번 보여주세요. 뿌잉뿌잉. 아, 잘한다. 목소리는 그냥 상남자인데. 뿌잉뿌잉. 애교가 있네요.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수연씨가요 성민오빠 지금 보니까 엑소케이 디오 닮았어요. 네. 제가 디오 닮았다고요? 아, 디오가 날 닮은 거지.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28인데 영광입니다. 네. 지금 3066님이요 대형신인 엑소케이 서로의 룸메이트들과의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지금 숙소 생활 어떻게 나눠서 네. 방을? 네, 이제 두 명씩 나눠서 방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 리더 수호 형이랑 막내 세윤이가 한 방이고, 네, 세윤 씨랑, 네, 저랑 백현이 이렇게 네. 같이 한 방을 쓰고 있고, 네. 카이 군이랑 경수, 네. 죄송합니다. 네. 디오. 디오. 네. 네. 아 디오 씨 본명이 경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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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라서 디오예요. 네, 네. 네. 제가. 아 디오, 디오, 좋아요. 명 씨가 알려줬잖아요, 저한테. 아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네. 리액션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막내랑 리더랑 같이 맏형이랑 같이 쓰면은 네. 막내가 조금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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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리더 형이 일단 이름이 수호잖아요. 네. 그래서 수호답게
저를 잠잘 때 마저도 옆에서 지켜. 저요? 네. 그건 좀 이상한데? 뭔가 잠잘 때 마저도 뭔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백현씨 얘기해주세요, 백현씨. 아, 이거. 세훈이가. 세훈이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잠잘 때 마저도. 네. 이렇게. 리더로서. 네. 그 아량으로. 네. 아. 그리고 제가 이특 씨랑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었어요. 아~ 제가 막내거든요. 네. 네. 아~ 특이 형이 잘 감싸줬어요, 저를. 네? 왜? 감싸줬다고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잘 넘어갔다. 잘했네요. 잠버릇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멤버들 잠버릇. 특이한 잠버릇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신동 씨 같은 경우에는 자면서 계속 뭐 옷을 벗어요 자꾸. 예. 저희 백현 군이 자기 전에 항상 앓는 소리를 내요. 앓는 소리를? 강아지 네. 강아지처럼 네 그런 소리를. 네. 이런 소리. 한 자기 전에 한 40번 정도 매일 밤마다 해서. 제가 진짜 피곤하면 네. 저도 그 소리에 놀라서 깨요. 제가 본인 소리 네, 소리에. 네, 저도 이렇게 잠들다. 하고 웃겨요. 아, 귀엽다, 귀엽다. 네, 신기, 네. 네. 좀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네. 김나래 씨가 설마 이는 갈지 않겠죠? 네. 아, 네, 이가는 네, 없어요? 네, 이가는 사람 없어요. 코본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코본 사람도 없어요. 코본 사람도 자고 있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코본 사람 있을 법한데.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 XOM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거기엔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있겠죠, 뭐. 사실 뭐, XOM이 응원해주지 않았나요? 네, 응원. 저희가 이제 처음 라디오 나간다고 하니까 네. 그 이제 응원 정말 많이 해주는데 떨지 말라고 격려도 많이 해줬고 예. 또 특히나 저희 려욱 선배님 성미 선배님한테 안부 잘 전해달라고 아, 네. 네. 아, 정말 멋있다고 아, 네. 실제로 보니까 잘생기시고 네. 네. 아, 진짜 아, 누가 누가 그랬어요? 루안 씨가 아, 네. 아, 그렇군요 참 지가 더 잘생기고 없어 그래요 또 넘어가 볼게요 네. 또 여섯 분의 프로필을 살펴보니까요. 수호 씨가 91년생, 네. 찬현 씨가 또 백현 씨가 92년생, 네. 세윤 씨가 94년생, 네. 그리고 디오 씨가 빠른 93년생. 네, 93년생입니다. 오, 이거 정리 잘 됐나요? 네. 서열 정리가 네, 빠른 생일이 있으면은 네. 또 그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정리가 딱 된 게 일단 소영이 일단 맏형으로 딱 위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랑 백현이랑 네. 찬열이가 동갑 이렇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네. 네. 같은 94년생이지만 카이가 형이고 세훈이가 막내가 됐습니다. 네. 아, 되게 뿌듯해요. 제가 형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막내 온탑 뭐 이런 거 없나요? 막내 온탑. 아직까지는 뭐 그거 아, 있겠어요. 근데 세훈 씨의 포스가 네. 약간 아, 네, 맞아요. 아, 이게 니네들이 형이야? 이런 느낌 있죠. 메모하고 하는 게 애교가 되게 많아요. 네. 아, 애교가 많아요. 애교쟁이에요. 맞아요, 애교쟁이에요. 네.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요? 예. 세윤 씨. 윙, 윙. 아유. 그래요. 저희 여기서 라이브 한번 들을게요. 그래요, 귀엽네요. 아, 이번에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저희 앨범에 수록된. 네. 마마는 되게 강렬한 곡이지만 예. 너의 세상으로라는 곡인데요. 예. 이거는 또 발라드 네. 정말 부드러운 곡입니다. 이 노래는 디오 씨랑 소울 씨랑 백현 씨 네. 세 분이 네. 부르셨네요. 눈을 네. 살짝 감으시고 들으시면 네. 아, 네. 라이브석으로 그러면 네. 네. 이동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요. 네. 네. 전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막내한테. 아, 네. 세훈 씨, 세훈 씨. 엑소 K 중에서 네. 외모 순위 1위를 꼽자면 아 본인이 생각하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외모 순위 칼 씨 왜 그래요? 아, 네? 제가 네. 말 잘해야 말 잘해야 된다 네. 눈빛을 막 주는데요? 네. 칼 씨가 네. 네. 사랑한다 세훈아 저 1, 2, 3위만 뽑자 아, 네, 네. 예. 여기 일단 두 명 있다 1위는 저고요 아 굉장히 많이 됐네 그래요 예 네, 여기까지 듣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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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씨와 백현씨의 네, 노래 너의 세상으로 듣고 올게요 서 있지
단 한 번만 네 옆에서 발을 맞춰 걸어보고 봐. 한 번 딱 한 번만요. 너의 세상으로 여린 바람을 타고 네 곁으로 어디에서 왔냐고 해맑게 묻는 내게 비밀이라 말해서 마냥 이대로 함께 걸으면 어디든 천국일 테니 제미카에 보다 넌 나에게 눈부신 존재가 힘 누가 너를 거역해 내가 용서를 안 해 땐 그곳에 발을 들인 듯 조회그처럼 매 힘 너 하나만 향하며 마음으로 믿으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널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항상 지키고 싶어 너의 수호자로 저 거센 바람을 막고 네 편으로 어느 날 돌려도 힘이 겨우 너는 날 이 눈물을 닦아줘 그런 한 사람 어디든 천국일 테니 널 사랑하게 돼버린 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날개를 걷어가셨죠 oh no. 영원한 삶을 잃었대도 행복한 이유 나의 영원히 이젠 그대이니까 이터널 세상으로 너의 세상으로 듣고 왔습니다. 엑소K가 지금 한, 어 깜짝이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같이 이 위에 걸으면 안 돼요. 네. 예. 아래다가? 아, 아래다가. 아우, 죄송합니다. 아, 지금 엑소 노래 들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네요. 김경민 씨. 예. 권은서 씨께서 라이브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던 너의 세상으로라니. 어휴, 시키라 사랑해요. 아, 그래요. 계속해서요. 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아, 지금 카이 씨가 노래 이렇게 세 분 부르시는데, 아이고, 잘한다, 우리 새끼들. 이거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네. 네. 보고서 어땠어요? 카이 씨.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카이 씨가 제일 맏형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저희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카리스마 때문에 네, 그런지. 맏형 느낌이 있지만. 제가 리더입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엑소M의 네. 리더께, 지금 네. 크리스죠? 아, 네. 크리스에게 문자가 왔어요. 지금 수호씨 이거 보이시나요? 아, 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와우. Hey, yo. XM 리더 크리스입니다. 예. 우리 멤버들 잘하고 있니? 우리 엑소엠도 모니터하고 있다. 라디오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 우리도 끝까지 들을게. 위아! 와! 와! 네. 와! 이렇게. 아,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음악을 들으니까. 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네. 아, 또 역시 엑소엠 리더 크리스 형답게. 네. 저희를 또 응원해주네요. 또. 네. 아. 엑소엠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지만 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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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잘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연관 검색어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작가님들께서 네. 뽑아준 연관 검색어인데요. 먼저 호 작가님께서 뽑아준 연관 검색어입니다. 네. 빠밤. 빠밤. 나다. 지목 토크. 네. 지목 토크예요. 네. 네. 여섯 분의 솔직한 마음과 멤버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피디한 그런 스피디. 예, 지목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그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데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데뷔 전과
후의 모습이 가장 많이 달라진 멤버는 하나, 둘, 셋. 소씨 네. 용됐어요? 아, 용된 네. 멤버. 그럼 용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수호 형이 데뷔 전에는 네.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네. 네. 이렇게 살이 빠져서 여기 네. 홀쭉해졌어요. 네. 정말 네. 잘생긴 얼굴인데 이렇게 아, 지금 못생겼다는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약간 너무 야여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살짝 살이 올랐구나. 네, 많이 드세요. 한 달 사이에. 네. 그래서 지금 얼굴이 정말 멋있어졌어요. 네. 네. 완전 잘생겨졌어요. 보기 좋아졌다 이거죠. 네. 지금 한간에는 시원 씨를 좀 닮았는데. 아, 과찬이십니다. 네. 부러워요. 네. 앞으로 그러면 점점 말. 예.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네. 숙소에서의 모습과 방송 그리고 팬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 아~ 하나, 둘, 셋. 백현이 형. 백현이. 아~ 백현 씨. 네. 네. 왜 백현 씨인가요? 네, 우리 백현이는요. 네. 무대 위에서는 항상 이게 아이라인도 되게 짙게 그리고 네. 항상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모습만을 보여줬는데 네. 막상 숙소에서나 무대 밖에서 또 특히나 차 안에서 네. 이 백현이 끼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항상 저희들 웃겨주고 네. 항상 저희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 네. 늘 웃겨줄 때 하는 게 뭔가요? 개인기 한번 가볼까요? 네, 개인기. 개인기. 성대모사 같은 거 할 줄 알아요? 성대모사, 네. 할 줄 아는 게 있습니다. 오광록. 아, 예, 예. 오, 괜찮다. 오, 네. 신선한데요? 그래요? 네.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방송용이죠? 네. 아, 네. 예, 예. 짧게. 네. 예. 시작. 잠시만요. 네. 춥다. 좋은데요? 분위기 메이커인데요? 아, 네. 시간에서 디오 형이랑 같이 네. 네. 이걸로 대화를 나누는 네, 네. 맞아요. 디오 씨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오광록 씨는 제가 원조. 네, 그러면 흡혈형사 나도열이라는 영화에서 네. 한 장면의 대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 도열아 너 진짜 그러다 죽는다. 와, 잘한다. 아, 잘한다. 제가 좋네요. 네. 만만치 않아요. 찬열 씨 가능한가요? 네, 저는 저 이제 슈프림 팀의 사이먼 디 선배님. 오~ 오~ 정말 똑같습니다. 네, 쌈디예요. 완전 피곤하네요. 아, 진짜.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야, 세훈 씨 있나요? 네, 저는. 네, 개인기가 아직 네. 개발 중일 수 있어요? 네, 네. 준비가 예예 예.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이씨도 개발 중이에요. 네, 개발 중. 넘어갈게요. 개발 라인. 이쪽 개발 라인. 개발 라인. 개발 중. 개발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아무나 노래 가사를 가장 잘 못 외우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세훈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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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어. 아, 막내. 왜요, 왜? 아, 네, 제가 후렴 부분에서, 네. 저희 마마 후렴 부분에서, 제가 옆으로 가야지 찬열이 네. 형이 이렇게 보여요. 네, 네. 센터로 네. 경계되는 네. 그런 안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까먹어요. 네. 그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찬열이 형이 네. 무대 올라가기 오. 전에. 항상 저를 째려봐요. 야, 세훈아, 이번에 틀리면, 알지? 네, 그때부터, 네, 네, 네. 그때부터 옆으로라는 말을 한 38번? 왜? 협박이죠, 네, 협박. 하고, 네. 혼잣말로 하고, 네. 무대 올라가서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네. 모르겠을 것 같아요. 카메라 욕심이 있을 순 있어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밉상이죠, 저러면. 네? 아니, 항상 세훈이는 네. 사랑스럽고. 사랑해. 네, 사랑하는. 숙소에서 아, 항상. 그래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희 슈퍼주니어도 네. 카메라 그런 것 좀 있어가지고. 제가 뭐 앞에서 가운데서 춤을 추고 다음 파트가 려욱씨예요. 네. 려욱씨가 오는 걸 제가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거기에서 춤을 계속 추고 있으면은 나와 이러면서 저를 밀어요. 무대 위에서 찬열씨 알겠죠. 네. 저도 네.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이제 밀 수도 있습니다. 밀어도 되는 권한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여기서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야 돼요. 네. 추천곡을 저희가 좀 받아봤죠. 연습생 때 즐겨 부른 노래 이렇게 해서 춘천 곡을 받았어요. 네. 각자 어떤 노래가 있죠? 찬열 씨부터. 네, 저는 연습생 때 즐겨 듣던 노래가 이제
재지팩트라는 가수의 Always Awake라는 노래인데요. 예. 평소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가수인 빈지노 선배님의 네네. 노래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노래 들으면 항상 힘이 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10번 이상, 한 20번 이상씩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소절 그러면 불러주세요. 네. 꿈속에서 헤매봐인 어서 잠에서 깨길 바래 멋쟁이들은 깨이는 밤에 게으름뱅이들은 나 베이크 포렌트 멋있다. 다음 백현 씨는요? 네, 저는 더레이 선배님의 네. 이별 복습이라는 곡인데요. 한 소절. 네, 한 소절. 네, 한 소절. 정말 짧게. 네. 뒤돌아 봐도 될까요? 그대의 뒷모습을. 와! 감사합니다. 봐도 돼요. 네. 네. 기현 씨? 네,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트레이 맥코이의 빌리언에어라고. 한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네. I wanna be a billionaire so freaking bad. Buy all of the things I never had. 야. 아, 굉장히 실력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예, 한 소절 말고 쭉 빨리빨리 하죠. 네. 네. 수호 씨 먼저. 저는 네, 포맨 선배님들의 베이비 베이비. 굉장히 좋죠. 네. 근데 그래요, 카이 씨. 리오의 그만 수 없는 리오의 네. 예. 네, 그 노래를 듣고 춤을 되게 많이 추셨어요. 네. 파트 오브 더 리스트? 네. 그래요. 세우 씨. 네, 전 조스틴 비버의 베이비. 자, 네. 네. 자, 네. 그럼 가위바위보 하죠. 네. 이긴 사람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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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위바위보! 어, 뭐야? 오! 알렸어요, 다시. 안 됐어요. 가위바위보! 뭐! 뭐! 찬현 씨가 이겨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노래 듣고 올게요. 팩트의 Always Awake. 와. 네. 예? 이게 아니에요? 아, 저 노래 음원이 없네요. 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예. 다른 멤버 지금 DOC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저희 DOC 네, 저희입니다. 네. 네. 그래요. DOC 노래 뭐였죠? 트레비 맥코이의 빌리언에어.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듣고 오죠? 네. I wanna be a billionaire so freaking bad by all of the things I